경찰이 한 주택을 덮쳐 남성을 붙잡습니다. 이 남성의 방 한켠에 놓여있는 무전기와 휴대폰에서는 119 상황실의 무전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종합작전 상황실에서 휴대폰 채널 테스트 중입니다. 장례 지도사 29살 A씨 등 6명은 24시간 내내 119 무전을 불법 도청해 가장 먼저 시신을 옮긴 뒤 장례를 맡아 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3년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옮긴 시신만 천여 구, 챙긴 금액은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그 고정돼서 감청하는 게 아니고 그 감청용 무전기에 연결된 중계용 휴대폰으로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무전 내용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19 무전이 뚫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소방 무전이 감청이 쉬운 아날로그 방식인 것이 악용됐습니다. 소방은 이 같은 불법 도청을 막기 위해 무전기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제 오른손에 있는 게 이번에 교체된 디지털 무전기로 프로그램이 암호화돼 있어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비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자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고요. 후금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상반기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장례업체 대표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 1명을 뒤쫓고 있습니다.